잔디야, 금잔디 너 괜찮아? 조용히 안 해? 아. 구준표! 구준표! 금잔디, 너 괜찮지? 아무 일 없는 거지? 구준표, 왜 왔어? 어쩌려고 온 거야? 확인했어? 응, 혼자 온 게 분명해. 겁대가리 상실한 놈. 너 오늘 재산 날인 줄 알아. 여자는 놔줘. 곧 죽어도 멋있는 척은 하셔야겠다. 그렇게 안 되지. 피떡에다도 누구 때문에 손가락 까딱 못할 텐데. 그런 명장면은 여주인공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주셔야지. 안 그래? 시작해. 아프냐? 자, 이제 살려달라고 빌어봐. 무릎 꿇고 지져봐라. 그럼 내가 여자를 보내줄게. 안 돼. 구준표, 하지 마. 하지 마. 자, 이제 금잔디를 포기한다고 말해. 빨리 말해. 그건 안 되겠는데. 뭐? 19명 막혔냐? 그건 못하겠다고. 너 죽고 싶어? 죽고 싶진 않은데. 죽여준다면 어쩔 수 없고. 말해. 빨리 말해! 금잔디! 잔디야! 금잔디! 금잔디,
정신 들어? 구준표. 야, 이 바보야. 진짜 너 때문에 놀래 죽는 줄 알았잖아. 누가 할 소리. 너야말로 바보 아니야? 왜 맞고만 있냐? 그런 놈들 10명쯤 덤벼도 끄떡 없다며. 무슨 뻥쟁이야 저거. 바보. 멍청이. IQ 두 자리 이 김팅아. 뭐? 네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그래? 그놈들이 네 손가락 하나 건드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가는 게 훌륭하니까. 아 근데 그래서 일부러 죽도록 맞아주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왜 달려들어?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쩔 건데? 하여간 그놈의 오지랖은. 바보, 멍청, IQ 두 자리, 분팅 같은 자식. 뭐? 야! 혹하면 환자를 때려. 이게 혹하면 여자를 때려. 아, 나 진짜 아프거든. 아, 진짜 아프잖아? 그 버릇 없이 그 말이 나오냐?